공포영화 컨저링. 한 가족이 꿈에 그리던 새로운 집에 이사간 뒤 겪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컨저링. 해외 관객들의 리얼한 반응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컨저링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의 사건 파일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실화인 페로닐 가족의 실제 경험담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추석 시즌 유일한 공포영화 컨저링은 17일 개봉합니다. 풍성한 추석, 가족과 함께 볼만한 영화 프리버즈, 민쿠와 찌아의 도시 대탈출. 프리버즈는 혼잡한 도심 속 자유를 꿈꾸는 새들의 도시 탈출을 담아냈으며 영화의 재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존해 나가고 있는 여러 동물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새들의 자유를 향한 모험을 담은 프리버즈, 민쿠와 찌아의 도시 대탈출은 17일 개봉합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품격 있는 단편 예술 영화 러시안 소설. 올가을 새로운 클래식의 탄생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영화 러시안 소설. 러시안 소설은 27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문학의 전설이 되어 있는 한 젊은 소설가 지망생 신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신현식 감독의 새 영화 러시안 소설은 19일 개봉합니다. 천지TV 서영은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